아니 그나저나 우리 채봉이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코빼기도 안 보이네. 채봉아! 채봉아! 예. 소식이 없네요. 아, 그 참 이상하네. 아니 한양에서 내려오신 양반들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단 말씀이야? 예, 소식이 아유, 없네요. 별일이다. 야, 그러면 내가 정비장 나으리를 꼬셔내는 노래를 한번 할 거니까 너도 한번 들어볼래? 예, 한번 불러보세요. 살짝이 없어에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없어에 살짝이 없어에 꿈에도 못 잊을 그리움이여 살짝이 없어에. 오금이 나절이네요. 키집에 오금이 저리기는 네가 확실히 시집갈 때가 되긴 됐나보다. 예, 시집갈 때가 됐어. 아이고, 날이 오셨나 봐요. 정비장 나게 오셨나보다. 얼른 가서 모시고 오느라. 예, 아씨. 예! 대답하고 예! 어서 오시, 왜 이리 늦으셨나요? 아, 어찌 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씨는 안에 계시냐? 예, 한양에서 오신 분이라 너무 멋있네요. 안경도 멋있고 너무 멋있네요. 예,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씨. 어. 어.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예. 아니 근데 이 한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사옵니까? 그래 아주 큰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이 무엇인데요? 가만히 있어. 내가 맨정신으로는 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아이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빨리 말씀하셔요. 다른 게 아니라 예. 한양에서 상감마마께서 여기 내리셨다. 나으리를요? 아이고 이런 경사가 세상에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니 마을이 그러면은 이 드디어 이 제주 기생 애랑이도 제주를 떠나서 한양 구경하게 생겼네요. 저도 구경 데리고 가 주시는 거죠? 거기 가서 짐 싸갖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애라 가만 있어봐. 넌 예나 지금이나 그 김치국부터 마시는 데는 변함이 없구나. 아이 김치국이라니요. 예랑아. 예? 지난날을 생각해봐라. 예.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야 제주에도 이렇게 양귀비 같은 절세 미녀가 있구나 했더니 너 그때 뭐라고 했어? 아무 소리도 하고 무조건 덤벼가지고 내 바지 이거 풀리려고 했잖아. 아유 나으리. 그래 참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데리고 오시면 되지요. 제주의 일색인 애랑이 너를 두고 가야 되는데 심정을 조금은 이해해다오. 그렇지만은 한양에는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고 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는데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간단 말이냐. 그것도 너는 소나타 같은 영업용이고 펜스 같은 우리 마누라가 있는데 너를 갖다 어디에 쓴단 말이냐? 어? 아이고 나으리 이게 웬 말이요. 아니 얘랑
갓길로 뻥 차고 그냥 가시다니 이게 웬 말이요. 이제 앞으로 겨울도 올 텐데 그 긴 밤을 나 홀로 어쩌란 말이요. 야속하고 무정하옵니다. 못 갈 것 같아. 뭐? 아쉬움만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운명이라면 더 이상은 복힘이겠지. 아이고 나으리, 그러면은 기어코 이 애랑이를 여기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놓고 혼자서만 가시겠다 이 말씀이여요? 아, 애랑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유, 내가 몰라 몰라 몰라. 울지 마라, 정기장은 간다. 아이고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어딜 가셔요? 아이고 보니까 얼마 나오세요? 이렇게 이 삼촌이 못 가게 하래. 못 가게 하라고 싸웠는데.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고 가랴? 아 나으리, 정 그러시오면 집 땅을 사주랴, 집을 사주랴, 아이, 큰 배를 사주랴. 아이 그 땅도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부터 나으리께 드리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셔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마. 그 카트루마기 벗어주고 갑서예. 왜? 아니 그 좋은 집과 그 땅도 싫고 요거 세일하는 거 분양주고 산 건데? 아 어쨌든 간에 괜찮아. 모자도 벗어주시고 숙수창의 여러가지 장아이고 고이정상. 이거 그래 이것도 가져라. 너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나 참 이렇게 별난에 처음 보네. 네. 어찌나 바람기가 있는지 바람기를 이것도 가져라. 최고가 이거 아이고 벗겨졌네. 마이크 벗겨지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예. 내가 이것 주시면 안 된다. 이것도 주셔야 돼요. 잘 하여라. 예 아씨. 야, 됐냐 이제? 아이, 딱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 와요. 아니, 뭐 이거 바지? 바지 어떻게 벗으라고? 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부터. 얼른 바지 벗어야죠. 바지? 예. 이걸 이것을 벗으라고. 군주 바지. 아, 상하이보 고의적선. 야, 다 벗어주고 가. 네. 어머!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으리. 아, 왜 이렇게 주책이시여요? 최신을 좀 지키시와요. 아니, 다른 거 해라. 아이고, 내가. 옳지. 옳지, 그것도. 아니, 땡! 하늘에 별을 따주랴, 달을 따주랴. 하실 때는 어느 때고. 아이고, 세상에. 꼴 좋다.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요. 나으리와 제가 만났을 때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빵글빵글 웃을 때 그 보았던 옥수수. 예? 옥수수? 옥수수가 뭐냐? 아니 먹는 옥수수 말고요. 나으리 이빨이 딱 옥수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니빨 옥수수 닮은 나으리 앞니빨 한 개만 딱 뽑아주고 가세요. 아 이빨을! 아이고. 네. 아이고 대랑아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 한양 올라가면은 잔치상을 벌려놓고 나를 맞이할 텐데 그 잔치상 앞에서 이빨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으면 그걸 어떤 거란 말이야. 아 나으리 아이 같은 새끼들 또 여우 같은 마누라 앞에서 그게 무슨 방신이란 말이냐. 그러면은 이 에랑이를 기어코
청도 안 들어주시고 그냥 가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 속상해. 다른 곳은 내가 다 들어줬지만 이건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빨 말고 다른 거 뽑아줄 것 또 뭐가 있는지 다른 거 얘기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아, 이빨 말고 뭘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 뽑는 게 뭐가 있지요? 그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아셔요? 뭐 뽑으려고 그런지 아셔요? 거시기. 이빨 하나 뽑아주면 그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뭔데요? 이 이빨을 뽑아서 어디에서 키우고 그러느냐? 나으리 제 말씀 잘 들어보셔요. 그래. 그 나으리 이빨을 뽑아가지고 백옥함에다가 잘 넣어서 간직해 두었다가 백옥함에다 잘 넣어서 간직해 둔다. 예. 그랬다가 이 몸이 하늘나라 떠날 때 하늘나라로 갈 때 같이 갖고 가면 나으리와 합장하는 일치가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합니다. 합장을 하는 것이 된다.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오해나가 네 속에 그렇게 깊은 애정이 있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 뽑아주마. 이빨이 아니라 뭐든지 다 뽑아주마. 자, 가져라 이빨. 분명히 뽑아주시는 거지요. 그래. 채봉아. 예. 아니 너는 벌써 나왔느냐? 왜 채봉이를 부르느냐? 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채봉이가. 야, 준비해 놓은 거 얼른 갖고 나와. 예, 아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내 정신. 아이고. 어딜 도망가셔요? 도망가는 건 아니다. 그래. 광자는 어디 갔느냐? 야, 광자야! 다시 나와! 도망간다! 잘하네.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자. 아니, 뭘 봐요? 보지 마. 광자, 너는 거기서 나으리가 저쪽으로 도망 못 가게 잘 막도록 해라. 예. 채봉이 너는 내 뒤로 와서 내 허리를 잡아라. 아유, 냄새야. 냄새. 자, 입을 크게 벌리시와요. 안 그러면은 잇몸이 몽땅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더 크게. 아우, 냄새 나요. 크게. 아. 자, 크게. 크게. 자, 하나. 겁은 많아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없네. 아이고 배신자. 아니 채봉아. 네 아씨. 아니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다 저럽니까? 그러진 않죠? 다 그래요? 어머머머머. 혼자만 빼놓으시고. 아이고 세상에 배신자. 저런 배신자를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다니. 아이고 내가 바보였구만. 내가 바보였어.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아이고 초봉아 어서 가서 맛있는 거 해먹자. 예, 어서 가십시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어서 들어가세요.